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목요일 오후 3분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다 같이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 교육, 기획사역과 기도, 물질, 사역, 전도의 동역자를 세우는데 정말 건강과 능력을 주옵소서. 예배일기 책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흠이 없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인 삶의 예배에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찾아오는 강화상곡교회가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강화상곡교회당 설계를 잘 하게 해주시고 교회당을 건축할 신실한 건설회사가 잘 선정되게 하옵시며 교회당에 세워질 파이프 오르간 제작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잘 충당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장년교회 사교구의 권순주 권사님의 기도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딸 민정이가 올해 믿음의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도와주시고 작은딸 미정이에게 건강한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한 가정의 기도의 열매가 행복한 응답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도 기업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부평지하 상가에서 속옷과 자파를 판매하시는 삼교구의 최금순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하상가 판매가 속히 회복되어 월세 물질이 회복되고 환경이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내일 또 오후 3시 3분 기도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